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르가니스트 안지영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리투르기칼 오르가니스트 책 레슨하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두곡 보여드릴 건데 둘다 묵상곡인데 처음 곡은 약간 볼륨 크게 하셔서 후주곡으로 쓰셔도 됩니다. 2권의 70페이지에 79번이에요. 먼저 이거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곡에 어떻게 지금 레기스터를 했냐면 그레이트의 프린지팔, 플루팔 다 넣었고요. 스웨일 투 그레이트 해서 스웨일에 있는 복스 첼레스테 넣었어요. 좀 우웅하는 거 느끼고 싶어서. 그리고 감박 같이 넣고 역시 스웨일에 있는 프린지팔, 플루팔도 같이 넣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79번은 쳤고요. 그리고 그 바로 옆에 80번이 있는데 80번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수월하게 올리실 수 있는 묵상곡이에요. 이거는 저희가 플룻으로만 다 뽑고 연주를 해볼게요. 그 대신 플룻 8과 플룻 4까지 넣어볼게요. 플룻으로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룻으로만 해서 플룻 있고 요렇게 해갖고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